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껌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껌을 실제로 먹진 않고요. 껌을 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껌을 삼키진 않아요. 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자일리톨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껌이라고 하면 주시, 후레시, 후레시 민트, 스피아 민트, 오우, 꿈땡껌.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런데 자일리톨 껌이 선풍적인 유행을 하면서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자일리톨 껌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솔직히 껌 하면 자일리톨 휘바, 휘바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뭐랄까요?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의 마지막은 자일리톨 껌 아닐까요? 방향제가 없는 차는 있을 수 있는데, 껌이 없는 차는 잘 보기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출퇴근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품으로 껌을 이렇게 챙기시는데요. 무설탕 껌이라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먹는 이 껌이 사실은 우리한테 해로운 껌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우리는 정말 자일리톨 껌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씹어도 되는 건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하나 씹어갖고는 티안날수 있으니까 다섯 개를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자일리톨 껌으로 장난 많이 치잖아요. 이렇게 이빨에다 끼우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툭 치면 두두둑하고 입에서 뱉어내고 막. 근데 그것까지 하는 건좀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껌은 10분 씹고 그 10분부터 계속 혈당은 10분 간격으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장거리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좀 염려돼서 껌 영상은 추석 전에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장거리 운전 많이들 안 하시죠? 졸려서 자일리톨 껌을 씹을 때좀 세게 씹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치아신경 쪽을 통해서 좀더 자극도 되고 해서 좀 그러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목캔디를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목캔디를 입에서 집어넣고 하고 막다 씹어갖고 막다 깨트린 다음에 하고 이렇게 얼굴 위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팔랑거릴 때 불어서 이렇게 넘기기도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한번 그렇게 했다가 하도 눈이 매워서 눈물이 주르륵. 뭐 그렇습니다. 목캔디는 당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당뇨 있으신 분은 잡지만 안 됩니다. 저도 목캔디는 먹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10분이 다 됐거든요. 10분이 되면 이제부터 바로 혈당을 재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섭취를 하면서 크게 신경도 쓰지 않았던 자일리톨 껌에 대해서 한번 혈당 검사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